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가평군 의회의장 송기욱. 가평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승인시 출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이 총 규모는 5,192억 4,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7% 증가한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계획이 변경된 자체 사업과 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이기에 세입 예산과 수출 예산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영지산 분립공원 하늘 구름다리 등 설치사업 훈련 토지 및 공작물 취득, 경반이 군이름 임도에 편입된 서유지 매입 훈련 토지 취득, 읍내팔리 재위험지 토지 건물 취득 및 건물 처분, 가평읍 설악면 공영주차장 조성 훈련 토지 및 건물 취득, 북면 정목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훈련 토지 취득, 가평군 평생 학습관 건립훈련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세입 제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4,28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76억 4천만 원, 기타 특별하게 회계가 154억 6,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0.0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 예산 삭감에는 일반회계 노후정책과 소관 거점 세척 소독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3,718만 원이고 2020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삭감액은 23건에 42억 5,214만 9천 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 8,694만 1천 원, 복지정책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건에 2억 552만원, 행복돌봄과 소관 장애인 복지관 운영 8,814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뮤직빌리지 운영 위탁, 민간위탁 등 8건에 20억 9,885만 6천원, 관광과 소관 이어원 시설 개설 2천만원, 환경과 소관 생활 폐기물 전처리 시설 운영 등 3건에 3억 1,242만 5천원, 농업정책과 소관 거점 세척 소득 시설 5억 8,640만 원, 교통과소관 광역버스 중공연제 시군 부담금 4억 6,3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가평구 구치역관 철거 및 바닥 포장 등 3건에 9,090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 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한 39억 1,490 6만 9천 원은 모두 재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인건비 공통 기준안 마련 등 7건에 대하여 향후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민간단체 및 민간위탁기관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4건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상승분이 29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매칭된 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전에 2020년도 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상승된 인건비에 대해는 일괄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공통 기준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들이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추진되었는지, 또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가평 국민들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가평군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사업비가 집행되는지 국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을 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 활동 기간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평군 의회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였고 그 시작의 발걸음은 언제나 국민을 위한 발걸음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 의회 의원 모두는 국민과 민족을 향한 초심을 잊지 않고 늘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은 언제나 보편 타당한 질서 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현장 중심에서 일하는 의회를 통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해와 협조를 통해 국민이 살기 좋고 국민이 행복한 가평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 4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5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